안녕하세요. 나라와 서울데이트의 나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마지막 데이트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180도 화면으로 데이트를 갈 텐데요. 180도 화면은 집에 VR 화면을 볼 수 있는 기기나 카드보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볼 수 있어요. 기기에 핸드폰을 넣고 주위를 둘러보면 화면이 180도로 보이시죠? 하지만 기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손가락으로 폰 화면을 돌려가며 180도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 같이 180도 화면으로 저 나라와 함께 서울 데이트 렛츠고! 오늘 가는 곳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 어디냐고요? 바로 월드컵 공원입니다. 저는 지금 평화광장에 와 있어요. 이 주변엔 공원이 참 많은데요. 옆에는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조금 더 가면 노을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강 쪽으로 좀 더 가면 난지 한강공원까지. 오늘 다 둘러보기엔 너무 커서 오늘은 평화의 공원과 하늘공원을 둘러볼 거예요. 평화의 공원에는 이렇게 커다란 난지연못이 있어요. 아이서울유라고 되어 있는 조형물도 있네요. 제가 간 3월 중순엔 아쉽게도 세봄맞이 대청소를 하느라 연못에 물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때는 연못에 맑은 물이 가득할 거예요. 자, 다음 이곳은 평화의 다리입니다. 난지연못을 쭉 돌면 나오는데요. 평화의 다리를 건너면 평화 잔디광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뒤를 돌면 저쪽에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가 보이네요. 다리 아래에 흐르는 물은 난지연못과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하늘공원 쪽으로 가볼까요? 하늘공원 쪽으로 가는 길에 돌계단을 만났어요. 조심조심 지나가 볼게요. 평화의 공원에서 하늘공원은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어요. 제 뒤에 구름다리를 건너면 위로 쭉 하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답니다. 계단은 총 291개라고 해요. 그럼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드네요. 와, 다 올라오니까 이 주변 일대가 한눈에 보여요. 저기는 아까 오프닝했던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2002년 피파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던 곳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축구 경기장 중 하나라고 해요. 별로 안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네요. 전경을 보며 조금 쉬었으니 이제 바로 하늘공원으로 가볼게요. 산책로를 지나 도착한 하늘공원 입구입니다. 하늘공원은 본래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재활용하여 만든 공원이라고 해요. 생태 복원을 위해 만든 공원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며 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공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늘공원은 원래 억새밭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가을에 오면 억새풀이 양옆으로 넓게 펼쳐져 있답니다. 매년 10월엔 억새축제도 열리니 시간이 된다면 그때 또 와보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억새밭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억새밭의 정취를 느끼면 더 좋겠죠? 너무 넓어서 자세히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가족들, 친구들, 연인과 함께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른, 아이 모두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데이트를 마지막으로 나라와 서울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서울 데이트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도 아쉬우신가요? 언젠가 또 만났으면, 또 이렇게 함께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나라와 서울 데이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나라와 서울 데이트의 나라였습니다.